동화 출판사 그 듣기 자료를 보려면은 동화 출판사에 로그인을 하고 난 다음에 교과서로 들어와서 교과서 학습 자료로 들어와서 고등학교로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에 zip 파일이 있는데요. 요거를 클릭하세요. 요거를 클릭하면 이쪽에 다운이 받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고1이잖아요. 그럼 여기 고2. 요것도 클릭하세요. 그럼 다운받아졌죠? 그 다음에 요 고등 공통이라고 되는 요것도 다운받고요. 그 다음에 혹시 요 독해와 작문이 있으면 요것도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충자료를 다운받고 여기 있는 보충자료, 여기 있는 보충자료를 다운받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되고요. 여기서 요거를 마이 교재 설정 이렇게 놓으면 나중에 이쪽으로 이제 바로 들어와질 거예요. 자, 이상 동아 출판사 교과서 MP3를 다운받는 방법이었습니다.